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선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조선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의 상황에서부터 조선 전기의 그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부터 살펴보는 게 먼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자, 고려 말의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이 고려 말의 이 상황을 보자면, 이 원나라가 이제 거의 망하게 될 때쯤에, 그 다음에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강남에서부터 부흥한 한족 세력인 명나라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원나라는 명나라하고 대립관계를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었었죠. 자, 이 공민왕 때부터 이제 크게 세력을 떨쳤던 이 친원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과 대적할 만한 이 세력이 슬슬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를 공민왕이 열심히 키워줬지만, 결국은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이제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한 그럴만한 힘까지는 이제 갖지는 못했어요. 신진사대부가 그 당시에는요. 자, 하지만 이런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고려 말을 지나서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 세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고려 말에 있었던 이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 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제 당시에 이제 신흥 명나라가 나왔을 때 그 명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농민반란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원나라 이제 말기쯤에 이제 백령교도라고 하는 종교집단이 있어요. 그 종교집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봉기한 이 한족이 일으킨 농민반란군입니다. 북쪽에서는 이렇게 홍건적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제 왜구가 이제 약탈을 엄청나게 감행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나라의 이런 수탈에 힘들어했던 우리의 이 백성들이, 고려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을 구원해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구원해줄 영웅들이 바로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집단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자, 이 신흥 무인 세력은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인 집단으로서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외부들이 침입했을 때 이제 그들을 도와주거나 홍건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신망을 두텁게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성계와 최영우입니다. 자, 이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 원나라 그쪽에 충성했던 집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정세를 다시 파악을 하고 고려로 다시 돌아온 그런 세력이에요. 최영과 같은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보다는 최영이 조금 더 신망이 두텁고 아무래도 세력이 좀 더 셌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이제 명나라가 새롭게 다시 한족이 이 몽골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명나라가 이제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이상한 요구가 바로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원나라를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얻은 나라가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발전한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원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서 빼앗은 그 철렴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쌍성총관부 그쪽 지역, 공민왕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수복되어 있는 그 지역을 다시 이제 이 명나라 영토로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듣고 나서 이 최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요동 정벌 이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자, 이 요동 정벌 계획에 맞서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요동 정벌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 주장이 바로 사불가론입니다. 자, 이런 사불가론의 내용은 대체로 이제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를 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당시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요동지방을 정벌하러 가버리면 밑에 왜구들이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또 침략을 해올 것이다 이거죠. 이때 이제 왜구의 침입을 물리쳤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진포예전에
우리 화포로 가져왔던 채무선이 있었죠. 자, 요런 것과 같이 이 외부도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장마철이 끼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철에는 활의 악요가 풀리고 또 그 다음에 군사들이 이런 병이 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요동정벌을 하기에는 지금 불가하다. 요런 사불가론을 내세우게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성계보다는 최영의 훨씬 더 세력이 좀 더 셌죠. 그래서 최영의 요구에 따라서 요동정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영은 이때 당시에 이제 공민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우완이 이렇게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우완 같은 경우에는 최영이 자기를 이제 버리고 요동정벌을 떠나버리면 자기 아니가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영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은 다음에 이성계에게만 군대를 보내서 요동정벌을 시키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큰 실수였겠죠. 바로 이성계는 일단은 이제 최영의 이 요구대로 이제 요동을 정벌하러 북쪽으로 계속 이제 진격을 하다가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군대를 돌려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군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최영을 귀양 보내고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원 같은 경우를 이제 신돈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가지고 결국 폐위를 시켜버리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 누구야 됩니까? 바로 이성계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는 정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일단 최영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폐가입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공민왕은 이제 그 노국대장 공주하고 이렇게 사이가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이제 밑에는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세자를 이제 하는 거를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노국대장 공주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반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로 신돈이 바치게 되죠. 자, 이 반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우왕입니다. 그래서 마을 뭐 모든 이제 주위에서 이제 소문이 나게 되겠죠. 바로 이 우왕은 이제 세자로 책봉이 돼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라는 그런 소문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왕은 이제 이런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왕이 이어서 이제 창왕까지도 그런 이유로 이제 너는 이제 직통이 아니다, 적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왕까지 폐위를 하게 되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공양왕이 옹립을 하게 되죠. 이 공양왕 시기에 이성계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토지개혁에서부터 차곡차곡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공민왕 때부터 키워졌던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죠. 자, 이 신진사대부는 이런 이 이성계에 대해서 왕이 될 거는 둘 다 이제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찬성했던 부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두고 왕이 되는 거를 이제 권유했던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신진사대부의 분화가요. 먼저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이 고려의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성계가 그대로 이 공양왕의 뒤를 이어서 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그 부류가 바로 이 급진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신진사대부도 이렇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제 갈라져서 서로 세력이 나눠져 있는 가운데 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정세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김저의 옥이라고 해서 이게 최영의 조카예요. 이 최영의 조카인데 이성계의 암살을 무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걸려서 실패를 하게 된 사건 이후로 이제 또 사대부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그 하나의 또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온건파와 급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온건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온순한 그런 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건개혁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폐도정치, 즉 나라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왕도정치를 추구하면서 향촌에 기반을 둔 중소지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나 뭐 이런 다른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이 온건파는.
약간 타협을 하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대역, 자, 성리학을 이제 집대성했던 사람이죠. 이세 정몽주 등이 있습니다.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이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로 점도전, 남은, 조준 등이 있죠. 자, 이들은요, 패도 정치를 인정을 하는데, 그 패도 정치라는 그 차원도요,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이제 말하는 맹자의 그 사상을 덧붙여서 이들은 그들의 이 사상을 대부분 이제 정착화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급진파는 대표적으로 불교를 굉장히 이단시하는데요. 정도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정도전이 썼던 책 중에서 우리가 불시자변이라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시자변에서는 불교를 이제 불시라고 이렇게 한참 낮춰서 잡스러운 종교라고 이렇게 칭하는 게 바로 이 불시자변인데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 척불론이 대단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고려 왕조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역성혁명을 통한 새로운 개혁, 모든 것을 다 바꾸고자 했던 파가 바로 이 급진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온건파, 급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 온건파가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급진파보다. 왜냐하면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파보다는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지배층이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세력들을 놓기 싫어하는 타입의 이 지배층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가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자, 요런 데서 보자면 이성계는 아무래도 급진파에 조금 더 끌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숫자는 온건파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이성계에게는 이제 그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다섯 명의 아들 중에 다섯째 왕자였던 이제 이방원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온건파의 수장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이 온건파가 결국 숲으로 다 숨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을요, 선비사자의 수풀림자를 써서 이들을 살인파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바로 여기 급진파가 남았죠? 급진개혁파가 남았는데, 이 급진개혁파는 이렇게 이 온건파의 빈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 태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개국공신이 되어서 함께 길을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급진파는요, 이렇게 길을 쭉 가게 되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지배층이 돼서 본격적으로 역사혁명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홍보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한번 보자면요. 처음부터 나라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옮기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한 1년 정도는 이제 계속 고려라는 나라 이름 하에 그다음에 수도도 개경에 있었는데요. 그 이제 새롭게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된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에 알맞는 궁궐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건물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은 바로 태조 이성계가 하게 되었겠죠. 자, 먼저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한 다음에요. 처음에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했을 때도 이제 풍수지리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양은요, 유교적인 덕목, 유교적인 이 사상에 의해서 천도가 결정된 곳입니다. 바로 정도전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한양을 설계하는 데서는 정도전이 100% 혼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도전의 공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조선의 이제 가장 제1의 법궁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여기는 경복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제1의 법궁으로 정도전이 설계한 걸로 이제 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경복궁은 정문이었던 광화문을 지나서 여기 있는 광화문을 지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물리친다는 이제 여기 있는 홍대문 지나서 자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면하게 정치를 하는 곳에서 근정전. 자 여기가 이제 왕과 이제 대신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곳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전은 이제 왕이 혼자서 이제 정무를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정전이 바로 그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령전은 임금의 침실입니다. 이제 강령하게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령전이 됐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유교적인 이런 이름으로, 경복궁이라는 이름도요, 복을 누리라는 이런 의미에서 경복궁이 됐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덕목으로 이제 만들고 또 사대문도 건설하게 되는데요. 동서남북. 자, 이 덕목은요, 동서남북을 인의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동대문은 인, 흥인지문이고요. 서대문은 의, 돈의문이고요. 남대문은 예, 숙례문이고요. 북대문은 지, 원래 소지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이라고 해가지고 보신각종이 이제 그 정에 해당하는 그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교적인 덕목으로 해가지고 이 한양을 이제 꾸미게 되는데요. 국호를 이제 환영과 조선 둘 중에 하나 이제 고르려기로 했었는데 조선이라고 일단 제정을 하는데 이 조선이란 이름은요. 원래 이제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고조선. 그때 이름이 원래 조선이었는데 이 이성계가 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함과 동시에 거기가 고조선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정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게요. 바로 이 급진파의 수장으로서 이 지금 이제 홍구파겠죠? 홍구파의 수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해냈던 사람이 정조전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정조전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출제도 가장 잘 될 뿐더러 또 그 다음에 이 조선을 세우게 되는 태조의 이 업적에는 정조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먼저 정도전의 활약을 한번 보자면 일단 주례적인 이런 질서를 추구하게 되면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적인 통치를 이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관과 같은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조선 경국전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총재가 다스리는, 총재가 중심이 되는, 즉 신하가 다스리는 시대, 바로 총재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총재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죠. 나라를 막 세워서 이제 중앙집권을 한 끝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태조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겠죠. 자, 이랬기 때문에 경복궁이 다른 궁궐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총재론에서는요. 재상에게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를 하게 되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총재를 잘 뽑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서 의홍상군부를 다시 이제 설치를 해서 군사를 튼튼히 하고요. 또 이제 정무를 보는 건 여전히 고려 말에 이제 권무세족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을 했었었죠. 바로 부평무사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이제 지신들이 정치를 이렇게 주관하게 되는데 그 소수의 지신들이 바로 여기 있는 홍구파에 해당하는 남은 정도전, 그 다음에 조준이겠죠. 관리 선발에 있어서도 이제 국가가 채용이 되면서 이제 신설이 되면서 칠과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지방제도 뭐 이런 향수 부곡 완전히 혁파가 되고요. 군현제도 새롭게 개편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한성의 구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정도전의 이런 사상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조선의 이제 고대 궁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성의 구조에서 봤을 때 맨 위에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이제 경복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종이 만들었다고 하는 여기 있는 창덕궁. 자, 먼저 경복궁은 조선의 상징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를 이제 조선과 함께 한 이제 최고의 궁궐로 꼽히게 되죠. 물론 이 경복궁이 제1법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이후에 여기 있는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궁 이렇게 이 다섯 개의 궁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경희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경희궁은 지금의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일단은 초창기에는 경복궁이 제일 법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이제 태종과 성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궁이라고 해서 임금이 자리를 이제 뭐 어디 잠깐 떠난다든지 아니면 뭐 세자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또 다른 궁을 이제 일컬어서 법궁, 경복궁, 그 다음에 이궁은 창덕궁하고 창경궁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불타고 말죠. 그 이후에는 이제 경복궁이 법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이제 그 법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머지로 이제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종 때 만들어진 건데요. 이 경희궁이랑 경희궁은 또 이제 광해군 때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이공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운영이 돼가고 있는 실정이 되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 이후에는요, 경복궁을 다시 이제 중건을 하게 되죠. 이 경복궁이 다시 중건되게 되면서 이제 복귀가 잠깐 이 경복궁 체제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근대로 가게 되면 대한제국 시기에는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궁체제, 꼭 이제 우리가 법궁 있고 이궁 있는데 이게 아니라 딱 당궁체제, 바로 경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궁궐체계가 운영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묘하고 사직단을 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종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님의 이제 신주단지를, 임금과 왕비의 신주단지를 모시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사직단은 토지신이나 국시신과 같은 이렇게 농경 위주의 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사직단이죠. 이 종묘 같은 경우에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에 의해서 불에 타고 말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라의 이제 기틀이 마련이 되는 듯 했죠.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이제 세대한 문제가 대두를 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태조가 굉장히 이제 왕자들이 많았죠. 첫째 부인에게 25명, 그 다음에 둘째 부인에게서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둘째 부인에게는 욕심이 좀 생기겠죠. 자기 아들이 세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 청도정 같은 경우에도 왕권이 강한 것보다는 총재가 중심이 돼야 되는 재상 중심을 하기 때문에 청도정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이제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린 막내였던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자, 나라를 세우는데 이 영건파의 주장했던 총공주를 죽이면서까지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 바로 이방원이죠. 자, 이방원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세자의 방석이가 오른과 동시에 자기 큰 형님도 아니고 공이 많은 자기도 아니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왕자회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그 청도전하고 이제 대립을 심하게 하면서 방석이랑 이제 방석이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양위를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제 좀 뭔가 보여지는 게 안 좋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둘째 형이었던, 첫째 형은 이제 술을 좀 좋아하고 좀 빨리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 형이었던 방과를 이제 여기 있는 정종으로 주기를 시키게 되죠. 하지만 정종도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세자로서 이방원이 세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래로 하라면 동생이기 때문에 세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방원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종을 잇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를 잇는다는 그걸 하고 싶어서인지 바로 세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왕자의 난이 이렇게 해서 끝나진 않아요. 2차 왕자의 난으로 한 번 더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태조의 첫째 아들, 다섯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일단 관심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왕이 됐죠. 셋째, 넷째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다섯째는 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셋째하고 넷째가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원이에게 도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불안하게 여긴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이방원에게 일로 바쳐버리죠. 이러면서 이들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들은 귀양을 가서 나중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힘들게 즉위를 했던 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자, 태종에 대해서 그럼 한번 업적을 살펴보자면 태종은 굉장히 왕이 되고 싶어서 준비된 왕감이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세자 때부터도 많은 일을 했었어요. 일단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이라든지 이런 공신들을 조금 견제하면서 왕에게 이제 간언을 하게 되는 사관원을 독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병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이방원은 이 사병을 다 혁파시켜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관군으로 흡수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이제 억울함 있는 백성들을 이제 위마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신문고는 그렇게까지 널리 쓰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관들이 많이 맞거든요.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일단 관제를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2성 6부제대로 운영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중서문화성에서 재신과 남사 특히 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로 개편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의정부 중심으로 된 6조 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사는 왕이 간언을 하는 애들이죠. 자, 간언을 하는 관직으로서 사관원으로 다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일을 했었던 중추원은 이제 폐지가 되고요. 삼사는 원래 이제 고려시대의 삼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관할하는 곳이었잖아요. 호조랑 겹친다고 그랬어요. 호조가 또 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조로 다시 흡수통합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의홍상군부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개편하는 데는 이제 승축으로 계층이 되게 되면서 아까 없어진 중추원의 역할을 경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육부를 좀 승격을 시켜요. 원래 정3품이었는데 정2품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승격을 해주게 되는 이런 이 관제를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제도 개편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원활하게 겪기 위해서 이때 양전 사업을 함으로써 땅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호패법을 통해서 백성들 우리가 조, 용, 조를 걷잖아요. 조세, 공납, 노동력을 걷을 때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걷고 세금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신분증에 해당하는 호패법을 통해서 호패를 만들어주죠. 이때 호패는요, 여자는 만들어주지 않지만 노비까지 이 호패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 이거 특징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태종이에요. 하지만 이 의정부는 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왕과 함께 정치를 같이 봐서 합의를 한 끝에 6조에게 시행을 맡기는 건데 이방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를 직계해버리는 거죠. 이 체제를 우리는 6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대체로 왕권을 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왕들은 이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에 직계하는 6조 직계제를 주로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왕이 바로 태종과 세조입니다. 자, 이렇게 6조 직계제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의정부에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된 내용을 6조에 나눠서 기속을 시키고 이제 왕은 그 6조에게 이제 전담적으로 직계해가지고 모든 명령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거. 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제 활판인쇄본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 활판인쇄본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서 계속 아름다운 글씨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정 틀로 고정을 하게 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태종 때에는 개미자라고 해가지고 이 글씨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저화가 발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기 때부터 승려들을 조금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진사대부 특히 이 급진파 같은 경우에서는 억불정책, 척불론을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승려가 마음대로 되는 거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다 승려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그 절 같은 경우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봐야 돼요. 도첩제라고 해서 이 도첩이라고 하는 이 증서가 있지 않으면 이제 스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님이 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더라도 이제 도첩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스님이 될 수 있는 길은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차대법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명에게 부인도 있고요. 첩도 있는. 첩에서 나온 그 자식들을 좀 차별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몽주가 이때 이제 죽었잖아요. 선축교에서. 이때 우리가 단신가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데요. 이 청몽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 청몽주를 다시 추존해서 충신으로 다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 했던 일인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이 체제들이 이방원의 손에서, 이 태종의 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으로 가죠. 세종 같은 경우에도 첫째는 아니었어요. 셋째였거든요. 첫째가 굉장히 이제 행실이 이제 나쁘게 평가가 됨으로써 셋째였던 세종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종대왕은 뭐 집현전 설치해서 한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경선도 오늘날의 국경선을 완성했던 사군 육진 만들고 굉장히 했던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여전히 태종과 세종 같은 경우에 업적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종은 태종이랑 좀 달라요. 유교적인 왕도 정치를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 왕도 정치라고 한다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를 다시 이제 중시 여겨서 이제 왕이 의정부와 정무를 나눈 다음에 육조에게 집계시키는 거. 한마디로 의정부를 거쳐서 가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면 왕이 있으면 여기 의정부와 함께 정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서 정무가 거쳐지면 육조에게 시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로 직계를 했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가게 되는 이 서사제를 썼다는 것. 자, 요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출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또 이때 세종대왕은 학술기관으로서 집현전을 설치해서요. 이 집현전은 이제 학술기관이긴 한데 굉장히 연구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만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주로 어떤 게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뭐 경연이나 서연과 같이 이렇게 신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게 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 세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담당하는 것도 집현전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려의 시대사를 정리한다든지 의학서, 이제 의학서 같은 경우에는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이제 농서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의 농사법, 농사직서를 편찬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 훈민정음이라고 이거를 한글을 창제해서 훈민정음을 편찬하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편찬 사업을 했고요. 우리나라 역법에 해당하는 칠정산,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활판인쇄본이었던 아름다운 구시체, 바로 갑인자도 여기서 함께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현전의 업무는 굉장히 과중할 뿐더러 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또 이 세종대왕의 모든 이 정치의 중심이 집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간쟁기관, 왕에게 이제 잘못된 거를 말하고 또 정치기관으로 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학술기관에서 정치기관으로 변모가 되기까지. 자, 그러게 되면서 나중에 이 집현전은요, 이 세종의 거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이제 성종정 홍문관으로 이제 다시 계승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동서남북에 각각 학당을 설치해서 사부학당을 설치하게 되고,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이 여러 가지 효자라든지 뭐 효구,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들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삼강행실도고요. 왕실이나 이런 데서 지켜야 될 국조오례요. 자, 일반 사대부들은 사례를 지켰지만 왕족들은 이제 오례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불교로서는요, 모든 이 불교의 종파를 다시 병합을 해서 이제 사원의 토지하고 노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고려시대 때 많이 받았죠. 근데 이 그 사원에 있는 이 사원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것들을 다 몰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원각사라고 해서 왕실을 보호하게 되는 이 절도 세우게 되죠. 자, 군사적으로서는 이제 우리의 지금의 현재 국경선을 만들게 되었던 사군. 이 사군 같은 경우에는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개척을 하게 되고요. 육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육진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사군 육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진적으로 몰아내고 거기다 군사 기지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뺏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제 그쪽에 가서 살게 하는 3인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유일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 불만을 이제 갖게끔 했던 게 바로 이 3인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외구들도 이제 좀 혼을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쓰시마 섬을 이종무로 시켜서 정벌을 해서 이제 외구들이 이제 함부로 올 수 없게끔 채찍을 휘둘렀던 것도 바로 세종대왕 때죠. 하지만 채찍만 휘두른 건 아니에요. 바로 삼포를 개항해 줌으로써 여기서 무역을 하게끔 이제 열어준 것도 세종대왕이죠. 여진족에는 무역소를, 그 다음에 이 외에게는 이제 삼포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민본 정치를 표방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의창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의창은 고려시대 때부터 백성의 빈민부재기관으로서 친대법의 일환으로 이제 표방이 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인과 하청, 이제 광매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신백정이라 해서 양민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천인 인재였던 장영실을 이제 발탁을 하게 돼서, 자, 우리가 해시계라고 불리우는 뭐였죠? 해시계. 자, 앙블루, 무시계.
자경로, 그 다음에 추보기, 그리고 뭐 혼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기구로 만들게 되고요. 박연에게 이제 당시 중국에서 이제 음악을 받아오는데 아악이랑 당악을 정리하게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역법서였던 칠정산을 이제 편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은요, 본인 자신은 했던 일도 많고 굉장히 천재적인 이런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굉장히 병약했어요. 특히 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을 도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동안 세종의 다 업적이라고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게 문종이 이제 도맡아서 했던 업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종이 너무 병약해서 조금만 더 오랫동안 왕에 있었으면 아마 제2의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이제 문종은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약했거든요. 세자시절 때부터 굉장히 이제 병약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누워있거나 이렇게 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종이 일찍 죽고요. 그의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이 오르게 되죠. 이때 당시에 단종이 왕이 올랐을 때가 11살에서 12살 정도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종은 이제 이 문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단종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종은 우리가 사군을 설치했던 사군하고 육진을 설치했을 때 육진을 설치했던 김종서에게 이 단종을 맡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이때 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 바로 세조예요. 첫째 아들이 문종이었고 둘째 아들이 세조였는데 이 세조는 굉장히 야심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 단종에게 이제 선의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계유정난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선의가 아니죠.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난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보면 삼촌이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건 솔직히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을 만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종을 끝까지 이제 옹호했던 이 그 학자들이 바로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은 이제 세조 때 계유정난 이후에 단종 복위 운동을 통해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이제 꾸미게 되죠, 일을. 하지만 이 일은 금방 들통이 나버렸고요.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 충신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보낸 다음에 이 단종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조는. 그래서 이제 단종을 청룡포로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되고 그 청룡포로 이제 귀향을 가 있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단종은 그 사약을 받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목을 베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가 자기가 사사한 이 사약을 거부했다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단종을 묻어주지 않고요. 그 청룡포 그 포구에다 버려버리죠. 시체를. 잠겨두게. 그 다음에 이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족을 멸해버리겠다고 엄명을 내리게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단종은 나중에 이제 이를 모를 지방관에게 수습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의 숙종에 이르러서야 이제 정식적인 이 단종의 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불쌍한 왕이에요, 단종이. 자, 이 이후에 이제 세조가 했던 일을 보면요. 일단은 이 계유정난으로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이제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태정과 마찬가지로 육조 직계제를 이제 하게 되고요. 집현전을 이제 폐지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연도 폐지를 하게 되고, 종친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진관체제라고 해서 자전자수예요. 자기 마을을, 자기 고을을 이제 스스로 지키는 그 체제가 바로 진관체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법이라고 해서 이제 정군 한 명을 바탕으로 해서 보인 두 명을 둬서 이제 이 보인 두 명이 이제 자금으로 이렇게 정군을 보좌하는 형식으로 이제 정해서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게 바로 보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군사제도를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세조고요. 경국대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법전을 두꺼운 종합 법전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 완성하지 못하고요. 우리 성종 때 완성이 되게 되죠. 자, 이때 이 세조 때에는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삼촌이 조카를 끌어내려서 왕위를 찬탈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쪽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뭐 이시의 난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중앙 집권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유황소에 이제 해당하는 이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게 되니까 유황소를 폐지해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시애의 난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제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평창을 다시 부활하게 되고요. 상평창은 물가의 조절 기간인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조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를 많이 억압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적으로 정통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대신에 다른 사상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정통성을 이제 위해하는 그런 요소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속신앙이라든지 불교, 도교, 법가 이념을 이제 확충을 하게 돼서 이 유교 대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불교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경언해라든지 이런 책을 만들고요. 원각사에다가 이제 원각사지 10층석탑이라고 해서 우리 고려 마을의 경천사 10층석탑을 이제 있는 원각사 10층석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종을 지나서 성종을 한번 볼게요. 자, 성종 때는 우리 아까 세종이 만들었던 악을 정리한 책이 낙학개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현전의 후신이었던 홍문관을 새로 만들어서 학술기관을 다시 계속 읽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종은 수렴청정을 이제 많이 이제 당했던 왕인데 이 수렴청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세조 때 전성기를 누렸던 홍고파 대신에 사림파를 등용을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이 홍고파는 사림파를 견제하려 들 것이고 이 둘은 싸우게 되죠. 하지만 싸움이 아니에요. 홍고가 사림파를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이제 화를 입힌 과정이라고 해서 사림이 화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자 조선의 사대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성종에 대해서 업적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종은요 아까 말했듯이 집현전의 후신이었던 홍문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을 많이 이렇게 계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조 직계제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홍문관도 이제 엄관화 시켜가지고 삼사의 일원으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도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삼사에 해당하는 이제 홍문관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자, 편찬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국대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동문선, 동국여지 승란, 악학개범, 한국사자료, 동국통합 이런 역사책도 많이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성종까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종 때 이렇게 사림파가 등용이 되게 되면서 홍고파랑 대립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대립을 하게 되었던 홍고파와 사림파에 대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홍고파는 세조 이후에 실권을 장악했던 개국공신파전. 그래서 이제 기원은 우리가 급진파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성혁명파였죠. 대체적으로 이제 학파로 보자면 집현전을 중심으로 했던 관악파가 중심이었고 중앙의 대농장을 가진 지주였고요. 또 문학을 굉장히 중시여기면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집권체제를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사상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장현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죠. 역사관으로는요, 대부분 자주적이고 단군을 중시 여기는 약간 자주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사림파 같은 경우에는요, 옹원파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선조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선조 이후에 사화에서 결국 사림이 살아났거든요. 자, 옹건파의 기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방에서 사림파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학과 서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 학파가 구성이 되고요. 중소지주 출신이면서 주로 경전을 암기하는 경전 중심의 이 학문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왕도 정치와 덕치주의, 즉, 향촌의 자치를 더 중시 여기면서 유교의 정치 철학을 추구하게 되고요. 약간 중국을 좀 우러러보는 조나주의죠. 그래서 기자조선을 중시 여기는 기자를 중시하고요.
그래서 기자실기를 이때 당시에 이제 중요하게 편찬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훈구하고 살인, 비교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성종이 이 살인을 등용을 했을 때요, 이제 중요한 간직의 살인이 이제 등용이 되면서 이제 훈구들을 자극을 하게 되죠.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조전랑, 바로 이조, 인사권을 다루는 족이죠. 자, 이족에서 이제 전랑과 자랑이 있는데, 이때 이 전랑이 실질적으로 간직은 났지만, 많은 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조전랑에 이제 이 살인들이 많이 등용이 되게 되면서 홍보보다는 살인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엉만지게 많이 등용을 하게 되면서 홍보를 비판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 사화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 사화는요,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인데 바로 무오사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무오사화는 무오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김종직이 꿈을 꿨어요. 자, 이때 이 꿈을 꿨는데 이제 초나라 이제 회왕으로 이제 의제가 있어요. 이 의제가 당시에 이제 항우가 이제 천하를 얻으려고 의제를 죽여서 강물에 버리거든요. 누가 생각납니까? 자, 단종 생각 안 납니까? 청룡포구에 버려진 단종. 자, 이게 이렇게 딱 그 이월에서 이제 의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제를 이제 추모하는 의미에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써가지고 봉안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단종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세조를 욕하는 거잖아요. 세조를 비판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잠시 이렇게 보류가 돼 있는 글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그 글을 사초에 실게 되면서 이제 이게 살인들에게 엄청난 화를 일으키게 되는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자, 당시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향사례라든지 향음주례를 주관했던 기구가 혁파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김종직을 비롯한 영란 사람들이, 영란 살인들이 대부분 이제 몰락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갑자사화로 가보겠습니다. 갑자사화도 연산군 때 이제 일어난 건데요. 갑자년에 이제 일어난 건데, 연산군이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굉장히 질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종은 또 후궁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후궁에게 이제 갔을 때 이때 당시에 연산군의 엄마가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싸우는 도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연산군의 엄마가 이 성종의 얼굴에 이제 흠집을 내게 되죠. 용안에 흠집을 낸 거예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후궁들을 뭐 죽이려고 했느니 뭐 이런 거에 이제 휩쓸려서 결국 폐비가 되고 나중에 뭐 저주를 거네 어쩌네 해서 이제 사약까지 먹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연산군이 알게 되고 이것들은 다 이 후궁들이 자기 어머니를 모함해서 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살인파의 사람들이 살인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죽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이를 지켜보는 연산군은 이제 그 연산군이 이렇게 많은 이제 폭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중종 때는 이 연산군을 이제 폭군으로 몰아서 이제 쫓아내고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죠. 자, 이 중종은요, 일단 세 번째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세 번째 사화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조광조는요 엄청난 개혁가로서 30대에 이제 대기만성을 이루었다고 하죠. 자, 일단 조광조가 이제 이 도학 정책을 했던 이유는요 향촌의 자치와 성리학적인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살인들을 청구하게 되는 이 현력과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도교를 이제 주관하는 행사였던 소교서를 철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위헌사태 사건은 뭐냐면요. 당시에 개국공신이 대부분 흥부들이었죠. 이 흥부들의 명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국공신의 명단을 삭제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 흥부들이 울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화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결국은 이런 직접적인 계기였던 이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의해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기묘사화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를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이파리에다 주, 조, 위, 왕. 이 주하고 초자, 한자를 합치면요. 조씨가 되거든요. 조씨가 왕이 된다. 자, 요걸로 인해서 결국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가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자, 이거랑 비롯해서 이제 초강조와 관련된 살인들이 대거 이제 중앙에서 퇴출이 되고 많이 죽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명종 때 일어났던 을사사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사사화는요, 대부분 이 나머지 사화하고는 조금 틀리게 살인들끼리 이제 싸웠던, 그래서 많이 서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예요. 자, 인종과 명종. 자, 인종과 명종은 이제 배다른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중종은 이제 부인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었고요.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입니다. 먼저 이제 이 대유 쪽은요, 이게 인종에 해당하는 쪽인데, 장경왕후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윤임을 비롯한 이 세력이고요. 명종은 이제 우리가 문정왕후 쪽으로 해서 윤원영이라고 해서 이때 소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윤, 소윤. 서로의 이 정치적인 이런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둘이서 이제 싸웠던 거고요. 이제 외척 간의 갈등이 이제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양측 간에 서로 사화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게 또 사람끼리 또 싸웠다는 게 바로 열사사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네 차례의 사화를 통해서요. 홍구하고 살인. 결국 이제 살인이 살아남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홍구는요, 계속 이 홍구 세력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세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지방의 학술기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살인을 양성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이라고 해서 향촌의 약속을 지정해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이제 교화를 시킴으로써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향약과 서원 덕분에 살인은 살아남게 되고 홍구는 살인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살인이 살아남아서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분당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선조 때 이제 살인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때 살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게 분당인데요. 이 분당은요, 원래 이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이 분당이 서로 공통점에 의해서 공존을 하게 되는 이 상호 비판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살인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붕당론을 통해서 당색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는데, 이의가 이제 붕당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이의가 이제 봤을 때는 붕당이, 보면 이제 뭐랄까요. 조제보합론이라고 해서 이 붕당이 당색에 관계없이 인재가 등용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이의에 대해서 할 때 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의는 이 동인과 서인이 붕당으로 쪼개졌을 때 이를 화합하려고, 화해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의거든요. 근데 그의 문화들이 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의가 바로 서인의 이 대표적인 얼굴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붕당론은요, 초기에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서로 싸운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상호 보완하게 되는 체제를 좀 더 강조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조선 초기에는 이제 붕당을 서로 자기들끼리 문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존재해선 안 되는 것으로 죄악시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중종 이후로는 이제 살인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붕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살짝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성조 때 이제 붕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살인 세력이 전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붕당론을 긍정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붕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붕당의 배경을 보자면 서로 양반 상호 간에 대립을 하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서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게 되면서 이제 붕당이 발생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인하고 서인하고 쪼개졌던 계기는요, 서로 가장 좋은 관직, 바로 이조전랑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인사권을 전담하고 있는 이조전랑. 이 이조전랑을 해야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이조전랑이 임명권을 놔두고 동인에는 김효원, 서인에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이 김효원이 먼저 이렇게 그 이조전랑 측에 먼저 들어가게 됐죠. 그때 심의겸이 반대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살짝 틀어졌죠? 그 다음에 물망에 오른 사람이 신우겸의 동생이었던 신충겸인데요. 신충겸을 또 이 동인이었던 김효원이 또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효원 편과 신우겸 편으로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김효원은 경복궁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 신우겸은 경복궁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는데, 자, 이 동인에는 대부분 이제 이왕의 문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서인은 이의 문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왕과 이의 집단으로 우리가 나눠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학문적인 경향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기론을 봤을 때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비현실적인 이런 형이상적인 성의상학적인 존재인 이를 중시하고요. 자, 서인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감각인 기를 중시 여기는 그쪽 학파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조전락을 바탕으로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는데, 이조전락뿐만이 아니라 외척에 대한 문제도 서로 극명하게 대립을 하게 됐죠. 자, 우리가 을사사는 외척끼리 싸우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인 같은 경우에 신진사림으로서 외척이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척을 청산하자는 거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외척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이에요. 기성사림으로서 외척이랑 연관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우겸의 동생인 신충겸이 이조전락이 된다 했을 때 김효원이 반대한 이유도 이 신충겸이 외척 세력이라는 것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인하고 서인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동인이 나중에 또 쪼개지게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정렬이 원래 서인이었는데요. 이제 당시 동인을 힘쓰거든요. 동인으로 갈아탔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인들의 미움을 받아서인지 결국 반란 일으킨다는 역모 혐의를 받게 되는데, 그 증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미스테리로 통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우리 정렬의 모반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서인의 정철인데요. 그 정철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거랑 관련을 지어서. 그래서 이 정철이 나중에 이제 이 선조랑 승차기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됐을 때, 이때 이 정철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온건적으로 처벌하자는 쪽이 남인이고, 좀 이렇게 극명하게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쪽이 바로 북인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동인이 북인하고 남인으로 갈라져서 이 북인이 광해군 정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붕당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제 그걸 이제 볼 때 참고 삼아서 여기까지 일단 북인하고 남인하고 나눠진 것까지 일단 조선 전기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이 북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나눠져요. 뭐 대북, 그 다음에 소북,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 붕당이 나눠지고 있는 거. 자, 붕당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정치를 좀 이렇게 경쟁을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비판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잘하려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된다는 장점은 있고요. 또 공론 중시하면서 경연도 활성화되겠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이제 토론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비변사와 뭐 여러 가지 3사 기능도 강화되고, 또 이제 사림들이 좀 더 커가는 계기는 되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서로 자기 당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당파의 이익을 앞세우고 학벌, 그 다음에 문벌, 지연, 자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서로 이제 사회의 발전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고 정치기관을 굉장히 문란하게 초래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사화에 이어서 이 붕당까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사화하고 붕당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화 같은 경우에는 홍구하고 살인, 즉 살인이 이제 정치적인 이 사건 안에서 제거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화를 입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면, 이 사화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붕당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이 살인들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살인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당을 형성하면서 싸우게 되는 게 바로 붕당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는 우리가 사화의 시기로 보고 조선 후기를 우리가 이
분당 이슈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사화와 분당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의 대외관계하고 이제 우리의 이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대외 관계를 한번 보자면 이때 당시 조선은요. 자, 이쪽 북쪽이나 이쪽에는 이제 명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위쪽으로는 이제 여진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일본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나라와의 관계는 어땠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나라하고는요. 항상 친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충돌이 있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청도전이 이제 국벌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우리 최영 때 이제 그 명나라의 철령위 그 지역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요동을 정벌하러 걸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태조는 계속 부강 승인이 보류되면서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해요. 자, 태종 때는 드디어 조선 왕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동 수복을 이제 보류를 하게 되고요. 세종 때는 이제 금이나 은, 세공, 공녀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줄이게 되는 거. 세조 때는 이제 강계에 둔병을 준수시켜서 요동수복을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살짝 틀어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4대 정책, 즉 잘해주는 정책을 함께 공존한 정책, 우리가 항상 뭔가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신선 정책을 해야만 했죠. 그 이유는요, 이제 중국의 발단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았기 때문이죠. 자, 보자면, 일단 조공무역으로 오면 수출이 주로 됐던 게 이제 말, 모피, 모시, 화문서. 그리고 또 이제 수입품이 비단, 낙제, 서적, 도자기. 자, 요런 것과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공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였어요. 물론 일본도 그렇지만 여진도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라고 해서 엄청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오다 노부나가인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통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되죠.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당시에 굉장한 실권자긴 하지만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한테 복속을 하지 않은 다이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아니, 응징하신다기보다는 그들의 눈밖을 대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일본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자면요. 세종대왕 때 우리가 삼포 열어주는 이런 회유정책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응징하는 정책. 채찍을 주는 정책으로는 이종문을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삼포에서 이제 외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량진 외변, 을묘 외변, 결국 임진왜란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관제가 바로 비변사예요. 하지만 이 비변사가 나중에 명종 때 이르러서 을묘 외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 안 되겠다. 이 비변사가 계속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상설기구화돼서 만들어졌다가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완전히 거의 정치기구화 돼버리는 게 바로 이 비변사입니다. 자, 여진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린정책으로 당군과 채찍을 같이 쓰게 되는데요. 회유축으로서는 이제 귀순도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무역소를 통해서 무역도 허용해주고요. 자, 강경책으로서는 사군은 최윤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육지는 김종선을 시켜서, 이렇게 그 국경선을 완전히 이렇게 군사지역으로 만들고요. 자, 무역소에서는 이제 주로 수입품과 수출품 같은 것들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자, 이때 우리의 이 주민들을 세종대왕 때 많이 3인전책으로 올려보냈다고 했었죠. 자, 이때 이 토관제도는 뭐냐면요. 이 토착민들을 포섭해서 회유해서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과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유책으로서 했던 건데 토관직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출신 사람들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은, 이제 향리들로 되게 대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본이 조금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제 쳐들어올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임진왜란이 선조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우리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요.
동인에서는 이제 김성일이, 서인에서는 황윤길이 통신사로 어떻게 보면 시차를 바로 떠나게 돼요. 일본이 너무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시차를 하고 왔을 때 이 서인이었던 황윤길은요, 절대 보면 지금 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 같다. 하지만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도트미도시고 좀 약간 그 눈이 좀 흐리멍텅한 것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극명하게 드릴 때는 이 둘의 이 드립에서 결국 동인의 편을 들어버려요. 손조가. 이런 과정에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고 부산 앞바다에 일본의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때로 지어진 이 배를 본 순간 아 일본이 쳐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전쟁 준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의 20일도 안 되는 그 찰나에 한양까지 결국 이제 수복이 되고 말입니다. 자 일단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당시의 조선의 정세는요.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이 세조 때 신관체제라든지 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이해져요. 바로 이제 군사적인 훈련을 미루고자 포를 주고 안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대신에 이제 사람을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이제 수포제하고 대립제가 성행하면서 군사동원체제가 거의 무능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재승방략체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포를 주고 안 해버리니까 자기 이 지역을 다 못 지키게 되잖아요. 또 많이 나온 애네들은 또 거기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승방략으로 해서 모여서 이때 이 중앙에서 보낸 이 무인들을 이제 한 명씩 배속을 시켜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해이해져 버려요. 이런 와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밖으로 안에 내부에 있는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지배야욕을 하면서 결국 쳐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총을 이미 여기 있는 서양에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활로 싸우는데 얘네는 조총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군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이 이제 동네성이 하루도 안 돼서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라고 하는 신립장군이 김하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탄금대에서 배수를 치고 왜군을 막으려고 했으나 자, 이 신립장군도 결국 그를 막아내지 못해요. 하루도 못 막아내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 왜군이 함경도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 선조는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자칫 잘못한 명나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음주까지 피난을 감행하게 되고요. 이에 뿌리난 백성들 너무 화가 나겠죠? 자기들 버리고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경복궁을 불태워버리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바로 수군과 의병 그리고 이제 몇몇 관군들이 잘 싸워 이겨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을 계속 이제 7년 동안 계속 벌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진주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주성에서는 우리가 진주대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이제 왜군하고 싸워서 크게 대승을 하게 되는데 2차에서는 이제 김천 그리고 이제 외적의 이제 외장을 가장 잘 싸웠던 외장을 농계가 깍지 끼고 같이 죽었다는 그것도 여기는 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자, 수군 같은 경우 이순신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왜군의 해상도를 완전히 공세하면서 전라도에 있는 국창지대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일어났던 게 이제 오포해전, 최초의 해전이고요.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사도 대첩은 학이 날개를 편 모양이라 해서 학익진이라고 하는 이 전술을 이용해서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원균이죠. 원균에 의해서 이순신이 이때 백의종군을 떠나게 되죠. 파직당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의병들은 양반 유생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향토 지리에 이들은 익숙하죠. 그리고 조건에 맞는 무기하고 전술을 해서 얘네들은 1대1 전술을 하지 않아요. 매복, 기습, 위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의병 활동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승군 같은 경우에도 이때 불교의 위상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관군과 힘을 합쳐 싸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의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외군하고 전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위상이 많이 확립되게 되죠. 불교에 대한 위상이요. 자, 이런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과 민의 유명한 그 행주 치마로 유명한 행주대첩 바로 권율이죠. 자, 이런 돌이라든지 이런 원시적인 무기들 자,
요걸 이용해서 이겼다는 게 바로 행주대첩이고요. 이때 뭐 훈련도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모병제 이 군대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화해를 요섭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에 이름을 붙여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정유재라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순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균이 파견을 해서 가게 됐는데 7000년 전투에서 자기 배를 다 불태우고 그러면서 태어나다 결국 죽고 말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순신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불렀는데 불구하고 배를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12척만 남아서 결국 거기서 한 척 어떻게 다시 구해서 13척 대 133척이 싸우게 되죠. 바로 울돌목해전에서 그 전술을 이용한 명량해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명량 대첩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가장 물살이 빠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명량해전은 울돌목해전과 같은 이 해전 지리를 이용해서 크게 이긴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순신이 죽었던 노량해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이 이제 3대 대첩하면 하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진왜란에 일어났던 3대 대첩을 하자면 우리가 하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임진왜란 영향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자 일단 국토는 황폐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경복궁도 불탔고요. 이때 불국사도 불탔고요. 그러게 되면서 이제 결국 국가 재정도 약화돼요. 왜냐하면 이때 양안이랑 호족도 다 불태워졌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팔게 되는 이런 이 공명척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선 전기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관리체제도 해이해지게 되죠. 자, 문화재력과 많이 손실됐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도자기공이 이제 있었는데 이삼평이라는 사람 바로 일본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도자기계에 꽃을 피웠던 사람 비석도 있어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이때 가족 문화 발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큰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고 조선과의 외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명나라는 좀 힘이 약해지죠. 자 이렇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순신, 그 다음에 권율, 김신인 자 이런 의병과 승병들을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활약을 한 사람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의병으로 볼 수 있다면 빨간소들 있고 외군들을 굉장히 잘 격퇴했다는 홍의장군 곽재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직접 싸웠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을 독려한 수문공신이 있어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자, 이 광해군은 이제 우리가 선조가 이렇게 의주로 갔을 때 그 피난을 갔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광해군은 남아서 군조를 이끌면서 의병들을 독려하면서 임진왜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결국은 이 광해군이 이제 세자가 나중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세자가 이제 되려고 했을 때 이때 이 광해군의 세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한 역할은 굉장히 컸지만 이제 그를 반대하는 세력과 그를 또 이제 옹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북인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 이 북인 내부에서 이제 대북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광해군이 혈통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전마마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첩이라고 하죠. 후궁의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궁의 자식 중에서 또 첫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통성이 굉장히 미약해요. 하지만 이 전통성보다 더 빛이 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추진해 나가는 그 공정 그리고 그 능력을 존중해가지고 이때 이 현실주의자로서 이때 이 대북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소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약간 극단주의자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혈통이 광해군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럼 혈통이 강한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냐? 자 있었습니다. 뒤늦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영창대군이라고 선조가 나중에 뒤늦게 중전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전 밑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대군이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저희 영창대군하고 비교했을 때 혈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이 영창대군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쪽이 바로 소파였습니다. 명분주의자죠. 바로 혈통을 너무 중시한 명분주의자. 자, 이렇게 투파로 이제 나눠지고 있던 찰나에 이 북인은 대체적으로 이제 광해군과 함께 결국 광해군이 왕이 되거든요. 이제 함께 정치를 나가게 되는데 광해군은 이제 전쟁을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안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고 이제 사덕을 다시 진행시키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이때 우리나라를 이제 도와줬던 명나라가 중국에 이제 쳐들어온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 후금의 친여를 받아서 위험해져요. 이때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조선은 이제 여기에 이제 휩쓸리면은 또 다른 전쟁에 휩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외교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명나라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서 강홍립을 보내되 그냥 후퇴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도 여진족에는 또 후금에다가는 또 사신을 보내게 되는 이 중립외교를 하게 돼요. 자, 조선의 이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자, 이걸 이렇게 의리 없는 명분이 빠진 이 의리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자기 이제 이복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결국 죽이고요. 자기 이제 새엄마로 왔었던 인목대비를 결국 폐비를 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로 서인은 결국 이 광해군을 쿠데타를 해서 인조를 왕위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인조는 당연히 그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이 바로 의리와 명분을 중시여기면서 했었던 이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건 친명, 금나라 배척하고 명나라를 이제 친하게 지내는 요걸 하다 보니까 후금이 당연히 쳐들어오겠죠? 바로 정묘란입니다. 이때는 아직 명나라랑 후금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감동형을 받고 그냥 돌아가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청공수랑 이립이 이제 의병환전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형제의 교섭을 맺고 봐야죠.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형제갖고 안 되겠죠? 자, 군신관계를 요구하면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결국은 이제 조선의 이제 국왕 인조가 잡히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삼존도의 굴욕과 같은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돼요. 세 번 이제 허리를 부풀리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는 거죠. 엄청나게 굴욕적인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서 군신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제 북벌운동이 대두를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명나라의 이제 치욕을 이제 우리가 대신 복수를 하고 우리의 이 치욕을 갚아야 된다. 바로 북벌론이 대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소현세자하고 폭림대군과 같은 이 인조의 왕자들이 결국 불모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 이후부터 이제 우리를 이제 조선 후기에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요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제도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